머리 이렇게 있으면 네.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네, 그렇게 쌓았습니다. 그리고 옆으로 아래 판도를 세운 것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여기 보시는 거는 이제 층층이 쌓은 거죠. 근데 아무튼 이 돌로 무덤을 석관 내지 석곽을 만드는 문화는 우리 그 동이족의 고유한 문화입니다. 물론 이제 몽골이라든 카자흐스탄도 돌무지 무덤이 나오는데 이렇게 정교하게 돌로 무덤을 조형하는 것은 한국, 일본 사람들만 주로 하는 풍습입니다. 이거 하나만 봐도 중국 사람들은 이거는 자기네 문화가 아니라는 걸 금방 아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특징은 홍산 시대 사람들은 이 삼족기, 다리가 세 개 달린 토기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잠깐만요. 김 선생님 어디 있어요? 네. 저것도 한 번에 우리 프린트 해서 우리 프린트아웃을 해주실 거예요? 아니면 네,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아니, 왜냐면 네. 사진을 찍어야 되는지 안 하는지 그럼 안 찍어도 되죠? 해주실 거예요? 네, 땡큐. 여기 보시면 요거는 이제 홍산 시대 삼족기고 요거는 후대, 홍산보다 시대가 뒤로 가는 하가전 화총문화 토기인데 이 특징적으로 허벅지가 세 개 달려있는 삼족기를 만들어 썼습니다. 그런데 이 삼족기 문화가 후대로 일부는 중원으로 흘러들어가는데 상당 부분이 백제의 낮은 다리 삼족기하고도 연관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가점 하층이란 말은 뭐냐면 하가점이라고 하는 건 이제 마을 이름입니다. 마을에서 저걸 처음 발견해서 하가점이라고 붙인 거고 하층은 이 지층에서 상층 하층 이렇게 구분을 할 때 이제 우리가 쓰는 용어입니다. 이 자연 상태에서도 먼지라든가 뭐 홍수가 나거나 범람이 되거나 해서 지층이 계속 쌓여갑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층이 위에 층보다 밑에 층에 있는 밑에 층에서 나온 토기가 위에 층에서 나온 토기보다 빠른 거였으니까 느린 거였으니 역사가 빠른 거죠. 네, 그게 고고학의 기본입니다. 네, 오늘 중요한 거 배우신 겁니다. 땅을 파서 깊게 들어가면은 이제 그게 더 옛날 건 거죠. 태형사. 네. 자 그러면은 이 홍산문화의 특징을 제가 간단히 말씀드렸고 홍산문화하고 이 한국, 일본, 몽골로 이어지는 동이족 문화벨트하고 과연 관련성이 있을까 없을까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문화 DNA라고는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 다 모두 두 개 목에 DNA가 있지 않습니까? 그 DNA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콩을 심으면 콩 나고 팥을 심으면 반드시 팥이 납니다. 그게 DNA가 그거거든요. 근데 문화 DNA는 뭐냐면은 어떤 공동체, 사회 공동체나 민족이 그 민족 문화 핵심으로 되는 어떤 그 문화 체계들이 있습니다. 의식주 문화, 그렇죠? 그다음에 그 무덤을 만드는 문화라든가 태어났을 때 하는 문화 이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는 애가 태어나면은 그뭐 37일간 뭐 한다든가 아니면 뭐 금주를 하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숯 같은 걸 달고 그런 문화는 몇천 년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문화 DNA라고 얘기를 합니다. 잘 변하지 않는 풍습 같은 거, 관습 같은 거. 왜냐하면 그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높은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에 잘 안 바뀌는 거죠. 지금도 한국이 그래요? 한국이 지금도 문에는 안 하잖아요. 지금 애들한테 물어보면 모를 텐데. 최근에서 없어졌죠. 그렇죠. 천년간 이어지다가. 그러니까 그거 어느 순간에 지나가면 디스어페어. 그렇습니다. 사실 네. DNA가 영원하진 않다는 얘기. 물론 그렇습니다만은 네. 이게 수천 년 동안 이어지다가 최근에 서구화되면서 많이 이제 없어진 거죠. 우선 이 홍산문화 하면은 이 왼쪽에 보이시는 이 여신상을 대표적인 이 발굴 성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여신상이
예, 이렇게 하고 있는 포즈를 유심히 보시죠. 어떤 포즈 같습니까? 아, 메디테이션. 메디테이션. 네, 메디테이션 수행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다음에 오른쪽에서 이 여성 신상이 발견된 같은 구역 내에서 곰뼈가 나왔습니다. 곰뼈. 다른 동물은 없고요. 곰뼈만 나왔습니다. 턱뼈. 곰발 모양. 그런데 이 여성이 발견된 곳은 이렇게 이쪽에 푹 파인 고립된 공간이었습니다. 그럼 여성이 앉아서 수행을 하고 있는데 곰을 뭔가 특별히 생각하는 문화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무엇이 연상되십니까? 고조서 환웅. 우리 당근 신화가 연상이 되시죠? 네. 네. 그래서 중국 우아량 박물관하면 자기들도 이렇게 박물관 어떻게 전시했냐면은 곰이라고 있고 여성이 굴 속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수행 명상을 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재현을 해놨습니다. 중국 박물관에서 이 이야기는 이 나레이션은 한국의 삼국유사에 있는 고조선조의 이야기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걸 암시하고 있는 거죠. 지금은 한국의 고조선의 이야기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근데 크게 보면 중국 학계에서는 고구려 발해를 자기 역사로 얘기했기 때문에 고구려 발해의 뿌리가 되는 고조선도 자기 역사라고 이미 말하고 있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뭡니까? 이 역사는 중국의 역사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도둑질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네 조상을 남의 조상 자기 조상으로 끌어가고 있는 겁니다. 마치 이런 거죠. 어느 날 갑자기 옆집 아저씨가 우리 집에 와가지고 안방에 뚝 앉더니 너의 아버지는 네 아버지 아니고 내가 네 아버지야 라고 하는 얘기가 진배 없습니다. 같은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아이들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피도 하나 안 섞이고 우리한테 하나 과자도 산적이 없는 아저씨가 갑자기 우리 안방에 뚝 앉아가지고 내가 네 아버지야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정체성 갈등 엄청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홍사 문화를 발굴해 보면 이건 옥으로 만든 원판이 나왔는데 그리고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몇 가지 유물들은 중국 학계에서도 아직 발굴했거나 발굴하지 못한 것들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지금 확보됐는지는 정확하지 않지만은 일부는 이제 지금 중국 정부에서 아마 공개하지 않는 자료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이도정자라고 하는 마을을 우리 탑사팀이 갔거든요. 이도정자라고 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홍산 지역에 하가정 하층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제 하가정 하층 지역이죠. 그런데 이제 옛날 그 마을 구역을 쭉 보고 나오는데 바로 옆에 트랙터로 밀어낸 그 무덤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거기 가 보니까 인골들이 이제 굴러다니는 겁니다. 만약 그게 우리나라 땅이었으면 절대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인골 얼마 소중한 유물입니까? 다 소중하게 관리해가지고 아마 이제 그 장갑 끼고 해가지고 뭐 이제 분석 DNA 분석을 시작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인골들 갖다 깔아 뭉개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하는 행동을 보면 이런 인고들이 나와가지고 이 DNA 검사를 하면 자기네 인종하고 다르다는 게 밝혀지니까 별로 확인하고 싶지 않은 거 아닌가. 그렇지 않고서야 이 엄청난 유물을 이렇게 막 방치하고 파괴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간호학과 교수인데 융합고고학교 같이 있는 그 교수는 인고를 보더니 너무 아름답다 그러더라고요. 역시 그 전공하는 사람 다르더라고요. 사람 머리뼈를 보고 이 사이가 정확하게 매치되어 있는 것들 보고 근데 이거를 가서 분석을 해야 되는데 못 갖고 가는 게 너무 아쉽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하면서 못 갖고 가요? 못 갖고 가죠. 아니 KBS에서 홍산 문화에 대해서 8편에서 시리즈로 2시간씩 시리즈로 나온 다음에 중국에서 홍산 문화 편지를 못 가게 했죠. 근데 지금은 갈 수가 있습니까? 갈 수는 있는데요. 갈 수는 있는데 점점점 스페시면을 가져오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 거 나오는 거. 그렇죠. 그런 이제 저희가 봤을 때는 중요한 유물이기 때문에 유물 단축이 되고 중국 법에 저촉이 될 뿐 아니라 국제 관례도 저촉이 되는 거죠. 그런데 저희는 중국 정부가 중국 학계가 그렇게 홍산 문화, 하가정 하층 문화를 파괴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애통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 동판을 그저 옥으로 만든 판을 보시면은 남자 여자가 마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성의 머리를 가만히 보시면 머리에 뭐가 있습니까? 상투. 상투가 보이시죠? 상투도 중국식 상 중국 상투가 아니라 머리를 묶는 게 있는데 우리가 정확하게 정수리에다가 따서 거기 고정을 시킵니다. 그게 우리 독특한 문화인데 상투는 우리가 100년 전만 해도 우리 할아버지는 상투를 틀었습니다. 이제 일제 때 이제 자르라고 해서 억지로 잘랐지만은 상투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에 오래 그 문화가 유지가 된 거죠. 그런데 상투를 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 과연 상투가 맞을까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 보시면은 옥고라는 게 나왔는데 옥고는 뭐냐면은 상투를 들고 머리를 고정하는 데 쓰는 거예요. 그리고 핀으로 가운데 꼽습니다. 여기 보시면 왼쪽에 조그만 구멍이 보이시죠? 이거는 정확하게 상투가 맞는 겁니다. 그렇다면 상투를 틀었다는 것만 해도 이 사람들의 문화 유전자는 우리 할아버지의 문화 유전자하고 계통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여기도 남성 여성이 나란히 서 있는데 남자는 머리 두드러지게 상투를 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 홍사문화를 보면 얼굴 자체가 이 중원 사람들이 아니라 몽골계 북방계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얼굴 뭐 모양이 나오면 뭐 뼈도 그렇습니다만은 여기 이 여성도 광대뼈가 툭 튀어나왔고 여기도 이 석인면이라 가지고 돌에다가 사람 얼굴을 했는데 눈이 쫙 찢어지고 어떻게 보이십니까? 북방계 몽골인정에서 보이시죠? 실제로 중국 학계에서도 아 이제 홍사문화는 북방계 몽골계다 인정을 합니다. 근데 그 몽골계 중국 사람이다 얘기하는 겁니다. 중국 56개 중국 다민족 중에 일부니까 그게 중국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수민족의 역사 정체성을 다 녹여버리고 중화민족의 하나로 다 들어오라는 겁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돌을 쌓아서 만든 무덤의 구성은 한국에서는 계속 이어집니다. 이거는 이제 그 우리 고인돌이 나온 고인돌 하면 우리 고조선의 문화라고 다 아시죠? 고인돌 바로 고인돌이 좀 위에 쌓인 그 위에 덮어있던을 옆으로 비켜놓은 겁니다. 그 안에 보면 이렇게 돌로 안에 무덤을 만들었던 거죠. 여기도 이렇게 같이 고인돌이 있고 이거는 이제 일본의 이제 그 무덤인데 우리 무덤하고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걸 보면은 일본 사람들은 한민족들이 바다를 건너서 개척한 나라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어제 뉴욕 자연사 박물관에 가서 일본 룸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보니까 AD 200년 시기에 아시아에서 정복 민족이 들어와서 일본을 지배했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근데 일본을 들어갈 수 있는 루트가 한반도밖에 더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들어가는 게 확실하죠. 그래서 무덤이 구조가 우리하고 똑 동일합니다. 일본의 무덤 구조가. 근데 일본의 우익들은 절대로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죠. 죽었다 깨도 일본의 우익들은 자기는 하늘에서 아마테라스 오오카미로부터 이렇게 내려온 특별한 인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 한국 사람들이 정복해서 세운 나라라고 하는 걸 믿고 싶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천황은 그걸 속으로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천황은 한국에 대해서는 한 우호적이랍니다. 지금 아키토 천황은. 그 아베 정권이 백제 후손이라고 믿고 있죠. 혼자가 우리들에게 그거 됐다고 그 사람이 어시험을 청명했었어요. 아베가 죽을지. 아베 집안도 후손 아니에요? 아베도 그 백제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아, 그거는 문제가 지금 그 사람 덜 있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거 홍산 옥기인데 여덟 개 돌기가 달리는 이런 돌기인데 이게 그 고조선의 문화에서 나오는 제사장이 쓰던 팔주령 여덟 개 돌기가 있는 그 방울이 있습니다. 무당들이 딸랑딸랑 쓰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팔주령하고 기본적으로 구조가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무소, 샤머니즘이 이제 홍산 문화 하가점으로부터 고조선 부여국으로 개성되었을 그런 가능성을 높이 보이는 것. 이런 것들은 중원 문화는 아무리 눈 씻고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전 세계 방문을 다 지금 다 가봤거든요. 웬만한 데 다 가봤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홍산 하가점하고 유사한 문화체계가
한국, 일본으로 들어가지 다른 문화 세계에서 발견되지 않습니다. 아까 물어보셨는데 홍산 지역에서 발견되는 옷기는 그 산지가 여기 수암이라고 보이시죠? 압록강 왼쪽에 있는 수암. 이 수암에서 여기까지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그러면 그 옛날에 이 수암 지역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 사람들하고 교류가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돌이 자기가 걸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누가 팠을 걸 딱 파서 깨서 가공, 2차 가공하고 사서 가지고 왔겠죠. 그때도 이미 그렇게 이 먼 지역에 문화 교류가 있었고 이 지역이 한반도하고 상당한 교류를 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홍산 문화를 계승한 하가정 하층 문화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소개시켜드린. 근데 하가정 하층 문화에 가면은 이때부터 성 구조가 나옵니다. 성이 나옵니다. 산성이 나오는데 이 산성에 보니까 여기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게 볼록 나온 게 보이십니까? 볼록 나오고, 볼록 나오고. 그죠? 이게 지금 이게 고구려 산성이거든요. 대감성이라고 있는 산성인데 여기 볼록 나온 게 보이시죠? 이거는 산성에다가 이렇게 그 돌출구를 만들어가지고 방어하기 유리한 그런 시설입니다. 왜냐면은 그 사이에 들어오면은 양쪽에서 활을 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치라고 부릅니다. 치. 첫째, 산성이라고 하는 것을 중국 사람들은 쌓지 않습니다. 산성을 쌓는 것은 우리 민족의 고유한 문화입니다. 우리 한반도 가시면 전국에 산성이 있어요. 안 가보셔서 그렇겠지만 찾아보면 다 산성이 꽉 여기저기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산성에다가 치까지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한민족, 우리 민족의 고유한 문화인데 그런데 이미 하가정 하층 때부터 산성에다가 뭡니까? 치를 만들었던 이 흔적이 보이는 겁니다. 저 산성을 만든 사람이 나중에 고구려 백제 산성을 만든 사람 같은 문화가 계속 계승이 되는 거죠. 이 문화 여기도 이제 홍산 빨갛게 보이 산이 빨갛게 보이시죠? 근데 이 빨간 돌을 쌓아서 산성을 만든 겁니다. 저 아까 처음 소개시켜드린 적봉이 있지 않습니까? 홍산. 홍산 꼭대기에 산성이 있는데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부분이 발견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요새 현대에 새로 개축한 건데 동대문에도 치가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동대문까지도. 그러니까 유럽에는 그러면 성이 없으니까 당연히 성이 있죠. 요르단을 가면 페트라 성에 저렇게 적산층 그대로 있어요. 페트라의 그 땅이 전부 빨개가지고 네. 근데 거기도 저런 치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럼 그거는 연결성이 없습니까? 제가 좀 비교를 해봐야겠는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치는 일정하게 균일하게 성을 뺑 둘러가가지고 돌출 형식으로 되어 있는 그런 네, 치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국 산성 구조의 독특한 특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남한산성, 행주산성이 이와 같은 스타일입니까? 행주산성에는 제가 치를 보지 못했고요. 예를 들어서 인하대학 바로 뒤에 있는 문학산성 있거든요. 문학산성에도 치와 유사한 구조가 발견되고 아무튼 이 치라고 하는 구조는 이 고구려 백제까지도 일관되게 계승이 되는 그런 이제 문화 DNA 중에 하나입니다. 중국인들은 평지에 성을 쌓고 치가 없었나요? 중국도 비슷한 게 있습니다. 옹성이라고 있습니다. 옹성. 앞으로 뚫 튀어나와가지고 있는데 우리하고 형태가 좀 다릅니다. 그리고 중국 사람들 말씀하신 대로 평지성이지 산성을 쌓지 않습니다. 산성을 쌓는 민족은 기본적으로 군사사상이 방어적인 나라입니다. 남의 나라를 침략하려고 하는 나라는 사람들은 산성에 굳이 가서 굳이 그 무거운 돌을 가가지고 성을 쌓지 않죠. 중동에는 그게 다 산성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네. 무기돌의 산성을 쌓거나 네. 저쪽에 아람족에서 산을 쌓은 거는 똑같은데 지금 치라는 게 이빨 치자입니까 저 치가? 이빨 치자는 아니고요. 저게 치가 지금 무슨 한자예요? 네, 한자를 지금
대화 또 화학 대화학자의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게 그 돌출된 이 방어 시설을 독특하게 표현한 게 치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 꼬르륵 튀어나온 게 치예요? 이것도 치에 유사한 것, 치와 같은 치를 개성한 겁니다. 여기 제가 저희가 답사팀이 홍산 올라가고 있는 건데 이렇게 보시면은 이 안에는